지금 보신 것처럼 아산 임시시설에서 생활하는 우한 교민 중 한 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13번 확진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교수님. 네. 지금 지난달 31일 귀국했으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한에서 이 신종 코로나에 걸린 뒤에 일주일 만에 증상이 발현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예, 왜냐면은 예. 이분들이 우한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였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한이 그 당시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돼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 기간 중에 감염이 된 상태로 귀국했다가 네네. 증상이 이제 발현돼서 이번에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교수님 아직 뭐 진천에서는 뭐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 네. 교민들이 지금 격리돼 있는 다른 뭐 아산이나 진천 시설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물론 그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 700여 명 되는 교민들이 지금 시설에서 물론 이제 1인실로 다 지금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중에서 충분히 확진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워낙 우한 지역이 그 이 질병이 지금 유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뭐 당초에는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으로 좀 번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불안감이 좀 크거든요. 네. 우리 그 국내 확진 환자 중에서 지금 두 명의 확진 환자가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양성이 네. 나왔죠. 예. 이 우한 교민들의 경우에도 701명에 대한 그 검사가 실시가 됐고 네.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분이 이제 인후통 증상이 있었던 이후에 재검사를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걸 봐서는 네네. 어쨌든 초기 검사할 때는 이제 충분한 바이러스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이유로 음성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예.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서 바이러스 양이 많아지고 네네. 그 결과적으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오늘 이제 추가 확진자 한 명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 국내에 24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난 5일 확진 발표가 났었던 18번 확진자부터는 이 동선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공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동선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인력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파악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환자는 물론이고 접촉자 관리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역학조사관이 한정된 인력이에요. 네. 그분들이 이 확진자들 또 이 접촉자들 전원의 그 동선을 CCTV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네네. 그 시간대별 장소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이 보건당국의 발표가 좀 늦어지는 건 사실인데 예.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이 발표 늦어지면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일부 네티즌이라든지 예. 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정보를 막 올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네. 메르스에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그랬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좀 늦더라도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이 개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동선을 공개하는 걸 좀 지양해달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섣불리 내보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혼선 또 자칫 지역사회 내에서의 차별이나 그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다른 그 추가적인 정보를 따로 독자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협조가 매우 기묘하다. 네. 이런 점도 사실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네. 확진자 한 명 발생했다 그러면 많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장 궁금한 게 이 사람이 그동안 어디를 다녔냐 내가 네. 이곳과 동선이 겹치지 않냐일 텐데 그래서 좀 신속한 정보 공개를 원하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네. 19번 확진자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고 하니까 그 아파트가 모두가 이제 불안해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이 신속한 정보 공개를 위해서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동선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 이 확진 환자의 진술 네. 그리고 또 이제 CCTV의 확인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양상이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환자 한 명에 대해서 역학조사관이 여러 명이 그렇게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대화는 한 명하고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좀 더 이제 인내를 갖고 좀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예. 현재까지 24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만 네, 네. 그 이 접촉자들 중에서도 대부분 가족들 네. 그리고 또 밀접한 생활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생겼다는 거죠. 네, 네. 따라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공간에 같이 있었다라든지 또 뭐 좀 지나쳤다라든지 이제 그렇다고 해서 확진 환자가 나오는 경우들은 대단히 그 드문 예외적인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 국민들께서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사태 초기에는 비교적 빨리빨리 동선이 공개됐던 것 같아요. 뭐 하루 만에 공개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시일이 걸린다는 거는 좀 확진자 수가 하루에 3명, 4명씩 나오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됩니다. 아, 예, 예. 또 확진자뿐만 아니라 예. 그 확진자와의 접촉자들도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초기보다는 더 들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 공개하는 것들이 좀 더 시간이 장기화된다. 이제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실제로 이 19번 확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걱정되죠?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걸렸다 그래서 안 해요. 다 마구부렸어. 이게 안 나와요. 어, 살려야지. 어제 내가 집에 있는데 방송이 우리 나와서 폐지한다고. 저도 사정은 얘기를 않고 성민씨들에 대한 폐지한다. 그 방송만 딱인 거야. 네, 교수님, 이 19번 네. 확진자의 경우 인천 송도에 프리미엄 아울렛도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곳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추가 네. 감염 우려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동일 시간대에 동일 장소에 있던 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불안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만약에 이동하는 가운데서 본인도 모르게 뭐 해서 기침이라든지 뭐 이런 그 행위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혹시라도 함께 그 위치에 있었던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그 의심되는 증상이 발현되면은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함으로써 네. 진단을 통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대형 이제 뭐 쇼핑몰 같은 데 갔다고 하면 뭐 어느 매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졌을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가 그렇습니다. 않잖아요. 그거를 네. 다른 제3자가 접촉하기만 해도 좀 감염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분이 예. 그 당시에 과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그 당시 또 그 당시에 네. 그 이 기침이라든지 그런 행동이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네네.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지만이 네. 이 접촉을 통해서 일반 접촉자들이 손에 바이러스가 이제 묻을 수 있죠.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코나 눈이나 입을 만졌을 때 호흡기 감염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상황들은 사실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우연히 다 맞아야지만이 좀 가능한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21번 확진자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21번 확진자가 6번 확진자랑 같은 이 명륜교회를 다니다가 그렇습니다. 감염이 됐다고 해요. 또 6번 네.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3번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면 21번 확진자랑 6번 확진자가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고 하고 네. 식사도 같이 안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보게 되면은 네. 옆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이제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이 비말이 전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과거 2009년도 신종플 유행 당시에도 네. 국제 합창대회라든지 어학원에서의 강사들의 어학 훈련 과정에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그 이 비말 전파로 통해서 많은 감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걸리지 않지만. 네. 그 과도한 그 이런 발성이라든지 그런 행위들이 있을 때 네네. 쉽게 비말이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또 한 명 우려되는 환자가 바로 23번 확진자, 바로 중국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아까 정현우 기자 전해준 소식을 보면 이 확진자가 명동과 신촌 같은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를 좀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우한 출신 23번 확진자가 좀 지역사회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이분은 23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예. 관광 목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일행이 총 7명이에요.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 7명 전체에 대한
그 감염 여부를 조사를 했더니 네.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 한 명만 양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일행들과는 충분히 긴밀한 접촉을 해왔다라는 그런 상황하에서 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이분에게 몸 안에 있지 않아서 네, 네. 전파시키는 데는 좀 그 한계가 있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군데를 좀 방문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방문 그리고 단순한 접촉 네네. 이런 것들로는 그 감염의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네네. 긴밀한 접촉을 했던 6명이 다 음성이었던 걸 감안해 봤을 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역학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네. 그런 그 이 일행들이 있었던 그 시점 그 공간에 있었던 분들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예예.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지금도 계속 지키면서 네.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질병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더 우려되는 거는 이 중국 우한에서 온 이 사람들 중에서 29명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는 점이거든요. 이분들 역시 자기가 확진자인 줄 모르고 도시나 이런 데를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의 우한 지역은 그 중국 전체 내에서도 환자 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그 오염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그들의 건강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확인되지 않은 29명의 그 우한을 통한 입국자분들께서 네. 늘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족 간 감염이 가장 많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좀 하잖아요. 네. 스스로 좀 이 집에서 자가격리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자가격리를 함에 있어서는 네네. 일단 그분들이 그 환자는 아니지만 예예. 환자와의 접촉을 했기 때문에 네. 증상 발현이 될 경우에 그 환자로 의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도 반드시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방 안에서 그 생활을 할 때 가건물이 묻을 수 있는 그런 그 예를 들어 휴지라든지 수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가족들이 위생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네, 네.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또한 식사의 경우에도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식사를 하고 그 식사 그 식기를 전달하는 과정도 네네.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예. 하는 것들이 이 접촉을 그 통한 감염을 막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4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총력 대응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